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화산인데요. 여러분 제가 술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 알고 계신 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은요 에머슨이라고 하는 곳이 에머슨 뭐예요? 기업인가? 어쨌든 차세대 양조 기술 개발을 위해서 벨기에의 겐트 대학과 맞선을 했다, 협약을 했다는 이야기겠죠? 그런 소식이 있어서 가져봤는데 여러분 인더스트리 뉴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일단 이 기사를 읽기 전에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요. 다 좋다. 다 좋은데, 얼마나 맛있는 술이냐, 이런 거 상관없이 좀, 제발 좀 숙취를 좀 덜하게 하는 술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의 가장 큰 소망은 그건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취하지 않는 술? 취하지 않는 술이 여러분 혹시 이래서 나는 취하지 않는 술을 술을 원해. 그러면 그거는 술이 아니죠. 일단 어쨌든 봅시다. 최신 자동화 기술 교육 과정으로 지역 양조 산업의 전반 활력을 높이겠다. 이런 얘기인데 볼까요? 세계적인 엔지니어링 회사 에머슨이라고 엔지니어링 회사라고 합니다. 최근 벨기에 겐트에 있는 겐트 대학교 와 손잡고 양조장의 자동화와 현대화를 더욱 진전시킨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 양조도 여러분 양조는 과학이에요. 발효의 과학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실 과학의 힘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 그 와인 양조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대학과 협업을 하면서 굉장히 어떤 과학화를 시켜서 캘리포니아 와인이 굉장히 엄청난 성장을 일으켰죠. 그래서 지금 유럽 와인 못지않은 지금 와인을 생산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양조 지금 그런 기술을 지금 또 혁신을 하려고 하는 지금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술인지 모르겠네요. 맥주인가 뭔가. 에머슨과 유 겐트 및 코겐트 공동으로 양조 과학 발효 과학 기술 연구를 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신 디지털 자동화 기술을 이용한 실습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차세대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양조 산업 전반에 걸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불씨를 키우겠다. 여러분 아무래도 벨기에니까 맥주가 위주가 될것 같죠? 그죠? 네, 맥주. 벨기에 맥주가 유명하죠. 그렇죠? 이와 같은 프로젝트는 고등 교육기관과 협력하려는 에머슨의 이니셔티브와 유럽 전역의 경쟁력 있는 수제 양조 산업을 양산하려는 벨기에 플랑드르 지역 그의 두 학교와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연구진은 연구소 내에 테스트 배드 양조장을 구축해서 학생, 학자, 공학 전문가를 육성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쵸? 그래서 겐트 대학에서 디지털 인력을 육성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디지털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정확하게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서 아주 그냥 수준 높은 그런 지금 술을 만들어내겠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겐트 대학교와 지속적인 협력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뭐가 특별한지를 봐야 되겠죠? 완공되는 양조장은 양조 자동화에 사용되는 에머슨의 산업용 사물 인터넷 기술이다. 플랜트 웹 디지털 에코시스템 포트폴리오의 구성 요소, 즉 델타 V 분산 제어 시스템, 마이크로 모션 뭐 코리올리스 유량계, 로즈 마운트 무선 측정 기술, 피셔 제어 밸브와 전도성, pH 및 탁도 계산을 위한 분석 소프트웨어. 여러분, 자 보세요. 이게 이 각각의 것이 뭐 자세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 필요가 없죠. 우리는 무슨 뭐 산업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 대충 보시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딱 보니까. 뭐 분산 유량계가 있고 뭐가 있다 뭐 무슨 측정기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일단 측정기 기계들이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분산 제어라는 것은 정확하게 그렇죠 어떤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통합적인 그런 양조 과정을 이렇게 제어를 할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pH 나면 산성인 산성 알칼리스 이런 거를 뭐 계측하는 거라든지 탁도도 계산 다 뭡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전 지금 양조장의 생산 과정을 인간의 직관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존하지 않,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통제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겐트 대학교에서 연구한 어떤 그런 최적의 맛이라든지 향미라든지 어떤 그런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맥주라고 한다면 최적의 물의 어떤 pH라든지 산성 농도라든지 또 효모를 어떤 종류의 효모를 써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보리는 대부분 두줄 보리를 쓰니까, 그죠? 그 보리. 근데 그 보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 보리 자체도 문제지만 그 보리를 몰트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싹을 틔워서 몰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과정, 이런 걸다 정확하게 통제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홉, 맥주 같은 경우 홉이라는 그 식물이 들어가죠. 꽃이에요, 꽃. 국가식물의 꽃입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적절하게 배합하는 어떤 그러한 것을 전부 다 수치화해가지고 정확하게 통제해서 아주 가장 최적의 지금 술을 만들겠다는 야심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프랜차이즈를 만들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에머스는 다양한 산업 및 교육기관과 협력해서 교육 혁신성 및 다양성을 발전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 그 에머슨이라는 회사가 지금 이 대학교랑 지금 협업을 해서 양조 과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은 이제 계속 그렇죠. 우리의 어떤 그런 삶의 곳곳의 부분까지 다 침투를 하겠죠. 그렇죠? 예. 어쨌든 기대가 됩니다. 이런 데서 생산하는 어떤 그러한 또 맥주는 술 같은 게또 얼마나 맛있었을까 이런 기대도 하게 만드네요. 그렇죠? 술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